누나 왜 하락론자가 되셨나요? 이런 아, 댓글이 있습니다. 저는 하락론자 아닌데, 아, 그래요? 시장론자인데. 아, 그렇습니까? 아, 근데 최근에 서울이 막 불장이고 과열됐는데, 제가 지금 상승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분석하시는 분들은 서울만 보고 얘기를 하고, 저는 지역 분석가다 보니까 모든 지역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만 간다고 해서 그럼 이거를 지역적으로 상승이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저는 조금 애매하다? 약간 불편했어요. 서울만 집이냐, 서울만 부동산이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막 불장이다 몇억 올랐다라고 했을 때 우리 집은 아닌데 이런 분들이 더 많거든요. 지역적으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서울만 막 이렇게 가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조용한데 나머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방송이 전국 단위로 보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집은 안 그런데 지금 막 불장이야 이럴 때 되게 괴리감을 뭐 아까 느끼시고 잠깐 보여드린 평택처럼.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저도 지역을 보는 사람, 저는 그러니까 서울만 보면서 시장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랑 저랑 관점이 틀리고 저는 그러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서울만 집이 아닌데 서울 오른다고 다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 게좀 그렇고 차라리 지역적으로 나눠서 얘기하는 게 맞겠다. 서울은 상승이 맞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나머지 지역은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상승으로 돌아섰다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애매하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저는 그걸 하락론자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시장론자, 지역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아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상승을 했는데도 하락하는 하길 바란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 분들하고 같이 촬영을 하니까. 아, 저는, 그냥 같이 일을 하자고 하니까 하는 건데, 네. 그분들의 신념에 물들지는 않고, 그냥 나는 내 입장이 있고, 그냥 내 얘기를 하러 가는 거예요. 아, 내거 어쨌든 내 생각대로 얘기를 하고 네, 있고.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그냥, 그래서 저 지난번에 갔어도, 서울이 상승하지 않았냐? 라고 저는 대놓고 얘기를 했고, 자기도 그 부분을 인정한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얘기를 하러 가는 거고, 저는 거기에, 저도 약간 나름 고집이 있고, 한 분이라서. 전망도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하락을 주장하시는 거고, 여기는 네, 좀 지켜봐야 지켜봐야 된다. 된다, 상황이. 정부가 뭘 때릴지 모르니까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심리로 쌓아놨으니까, 저는 이게 불안한 거예요. 뭔가 우리가 유동성이 확실하게 늘거나 실물 경제가 살아나거나 뭔가 국제적으로 좋아지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밑에 받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심리는 정말 하루에도 12번씩 변할 수 있는 건데 이것만으로 갈수 있을까? 우리가 공급이 많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이 적다고 해서 가격이 뭐 오르고 이 공식의 현실이 딱딱딱 맞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결국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건 심리가 따라오는 건데 그 심리가 어떻게 작용할 거냐라는 거는 그때그때 틀린 거고 서울도 지금 부족하다. 그 아까 불안과 두려움에서 쌓여져 있는 것들이 에너지로 만들어져 가는 건데 사실 공급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진 시기도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 에너지가 그 심리가 유지가 될수 있는 상황이 유지될까? 아니면 어떤 변수가 발생해서 갑자기 급락했었잖아요. 21년 하반기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또 닥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모든 걸 열어놓고, 전 최악과 최선을 항상 생각해서 열어놓고, 투자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치명적인 리스크만 피하고 어느 정도 할수 있는 리스크를 조절할 수 있는 거 안에서 움직이자라는 생각에서 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아직 막 그렇게 막 서울 빼고 막 그렇게 사실 노도강도 안 가고 있고, 경기도권을 제가 또 많이 보는 사람으로서 네. 경기 북부는 평화놀이 나온 이후부터도 더안 좋잖아요? 시베리아. 안 좋잖아요? 이 여름에도 시베리아. 그리고 별내선 터졌으면 사실 남양주에는 정말 큰거 터진 거거든요? 근데 물론 남양주가 요번에 이슈가 많이 되긴 했어. 근데 가격이 그만큼 올랐냐라고 하면 그것도 뭐,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경기 나머지 지역에서 봤을 때 올랐냐면 뭐, 아까 서울과 움직임을 같이 하는 애를 빼고는 일자리 자급자족 하는 애를 빼고는 또 싸거든요. 그럼 이걸 상승으로 얘기하는 게 맞나? 저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저희 채널에 댓글 다시는 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고민을 했어요. 이게 맞나? 어떻게 얘기하는 게 맞나?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저는 지역 분석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걸로 보는 사람으로서 지역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하락론자는 아니고. 아, 그래요? 어, 솔직히 제가 틀리더라도 난 올랐으면 좋겠어. 내 물건 좀 몰라야지. 너무 힘들어요. 어. 아, 너무 힘들다. 어, 아, 제가 틀리더라 올랐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PC 아저씨하고도 어울리시길래 아. 어, 제가 질투가 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아, 저는 열린 오픈마인드라서 누구나 네. 일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제 신념을 꺾으려고 하면 안 하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네. 너의 의견을 와서 얘기해줘라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가서 제 의견을 얘기하고 왔어요. 서울 뜨거운 건 맞는데 네. 지금 소강 상태 된 건 맞아요. 소강. 그래서 뉴스나 통계에서 아직 반영이 안 돼서 뜨겁다라고 얘기하는 뉴스에 속지 마시고 현장 가보시고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과 단지에 따라 분위기가 너무나도 천차만별로 갈릴 수가 있으니까 네. 꼭 남의 말 듣지 말고 뉴스 보지 말고 본인이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만 믿고 가셨으면 좋겠다. 뭐 이제 지금 가장 큰 키워드는 추격 매수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추격 매수. 하, 신축 추격 매수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최고점 찍으면 너무 불안하니까.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계약하기 전과 계약한 이후의 마음이 정말 많이 틀려져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그걸 지나고 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고 시야가 확 넓어져요. 그래서 계약을 하기 전에 내가 어 나는 이거 아니면 평생 집을 못 가질 것 같아. 계약을 꼭 해야 돼 라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시기에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최고고 이게 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계약서를 쓰잖아요. 현타가 와서 정말 현실적인 고민들이 오면서 그 불안보다는 사실 훨씬 더 큰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의 간격을 좁히려고 한다면 그 간격이 없어질 만큼 충분한 준비와 그런 확인 절차가 있어야지 그게 안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사기 전에 밤에 잠 못 자는 거랑 사고 나서 밤에 잠 못 자는 거랑 그 무게감은 정말 달라요. 아. 진짜 그 겪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래서 내가 두려움을 갖더라도 준비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알아보고 내가 계약을 하고 나서도 정말 후회를 안 할 자신이 있는지 충분히 알아봤는지 본인한테 자문자답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뉴스만 조금 보고 아 그냥 불안해 불안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전문가의 말만 듣고 하는 건 사실은 돈은 자기가 내면서 책임은 저쪽이 전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그 책임을 전문가가 지어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세금이 너무 쪼개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지역별로 핀셋이 많이 갈려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단지랑 그 전문가가 말하는 거랑 흐름이 같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공부하고 전문가의 말은 참고만 하고 자기가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움직이시는 게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정부가 이미 눈치를 챘고 지금 유튜버들 불러서 이번에 88대책 그 발표한 거 관련돼서 의견 수렴하더라고요. 내일 그걸 회의하더라고요. 뭐 유튜버들 지금 가거든요, 거기. 다섯 명인가 여섯 명 가더라고요. 제가 다 알고 있는 분들인데 뭐 그렇게 이제 의견 수렴도 하니까 아마 다 들어갈 겁니다. 얘기가 투자자들이나 실수요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또 8월 9월 달에 또 어떻게 또 액션을 취할지도 좀 궁금하고. 아니 근데 지금 서울 부동산에 포커싱을 맞춰서 대책도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지방 활성화 정책, 지방을 좀 살려주는 정책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뭐 서울 부동산이 간다고 해서 규제 대책을 전혀 안 담았잖아요. 이번 7월 세제 개편안에. 지방분들은 상당히 소외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대한 좀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